이 세 가지 중에 소화불량 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식재료는 무엇일까요? 뭐 같으세요? 딱 봐도 누가 뭐래도 정답은 3번 추성훈 선생님께서 마시는 탄산음료. 아~ 제가 직접 우리 집 냉장고에서 탄산음료가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. 네. 탄산음료 같은 거 이렇게 마시고 그러니까 몸이 이런 거요. 문영민 씨, 네? 본인 몸을 한번 보시죠. 문영민 씨 정답 몇 번 같으세요? 뭐니 뭐니 해도 옛 우리 조상님들께서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 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매실이지, 매실. 아, 매실이다. 아, 정말. 아. 이 매실, 거북하고 그럴 때 딱 한 잔 마셔봐. 아유, 그냥 뻥! 아. 자, 매실이냐, 탄산음료냐. 아, 네, 어떡하죠? 제가 이걸. 어머, 아, 두 분 다. 두 분 다 적신호예요. 이게 뭐야? 네, 한 분은 맞추실 줄 알았는데요. 네. 예, 탄산음료는 그야말로 가스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화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조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. 매실 고민하셨죠? 네. 네. 매실도 소화액의 분비를 완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. 정답인 무는요. 직접적으로 천연 소화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. 네. 그야말로 무에는 우리가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하고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소화액이 되는 소화효소가 그대로 들어있는 천연 소화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네. 자, 네. 실제로 뭐 이렇게 무를 이용한 동치미 같은 거. 네네. 동치미를 먹어도 꺽 하는 게 나오거든요. 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생체 효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과산화수소를 좀 부을 텐데요. 네. 네. 농도가 높은 과산화수소를 부었고요. 예. 자, 여기에 생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요? 네. 자. 넣어주게 되면은. 예. 자, 넣습니다.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게 되면. 자, 지금 뭔가 뿌글뿌글 올라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. 기포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. 네, 기포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. 오, 그러네. 기포가 올라와요. 네, 네. 와, 지금 여기 보시면. 네. 기포가 막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. 네.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하고 나서 부산물로서 이렇게 과산화수소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게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인 카탈레이스가 무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렇게 뿜뿜뿜 올라오는 거예요. 네, 그런데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무를 효소의 그냥 보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오케이.